되면 작품에서 취업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. 이제 뭐 할아버지는 반개 중에 반개이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로도 편들이 역할을 왔다 갔다 하고 편부인으로 싸우고 그럴 텐데 모처럼 90% 이상을 감당해야 될 작품이니까 이거 뭐 더 볼 것도 없어요. 시나리오를 보니까 앞뒤가 잘 맞고 이 말은 아주 단단한 시나리오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뭐 조건 없이 하고 참여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기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돈을 많이 받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재벌이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또 그렇진 않지만은 열심히 해서 작품을 살리고 거기서 자기 연기를 빛을 내는 그런 보람도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이건 뭐 수입을 생각하면 그 연극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나 그건 뭐 그거 상관없는 거니까 내가 연기를 한다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극 할 때도 상대방하고 출연의 약속을 안 합니다. 거기서 출연대로 받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즐겁게 참여했습니다. 할배, 이순재 할배와 함께 하신 소감 물어볼게요. 사실 처음에는 할배가 좀 무서웠어요. 그럴 수 있죠. 예. 좀 엄하실 것 같았는데 촬영장에 가서 같이 연기를 해보니 그냥 정말 할배. 제 할아버지 같았어요.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는 게 촬영장을 가면 저는 감독님과 연기의 지도를 받고 뭐 암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순재 선생님은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. 전 처음에 안 외우셨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. 외우셨으면서도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이순재 선생님과 지훈이와 함께 작업을 하는 건 참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네. 작업에 임했습니다.